때로는 평범한 생활 속에 리사롭게 흘러가던 일들이 류다른 무게를 가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승역은 제가 대학 통근길에서 늘 지나고 나는 지하철도역입니다. 전승역이 새로 꾸려진 이후에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웅들의 글발 앞에 서 있는 이들은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말이 전하의 영웅들이 남긴 글들을 수첩에 초장에 적어 가지고 군대에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어젯날 병사였던 저에게는 문득 되새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나갈 때 전쟁 노병이었던 할아버지와 군관이었던 아버지가 남긴 당부들을 또박또박 수첩에 새기던 일이었습니다. 전승역의 화풍마다에 새겨진 영웅의 글발들. 정녕 그 글발들은 전하의 나라를 저국수호의 정신으로 맥박치던 용웅들의 심장의 박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니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나의 종기는 결코 폭수탄을 멈추지 않으리라.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나의 팔다리는 부서졌다. 그러나 네놈들에 대한 폭수심은 오히려 천배나 더 강하여졌다. 노동당원의 꺾을 수 없는 투지와 당과 수령을 위하여 굳게 다져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리라. 강호영 영웅. 그는 나라 없던 그 세월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새 삶을 안겨준 조국을 지켜 영약 전선으로 탄원했던 그는 가막봉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두 다리와 두 팔을 잃게 되자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으로 육박하여 고귀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정녕 얼마나 많고 많은 생들이 저국의 한치의 땅을 지켜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쳤던가. 전쟁의 3년 세월 길었던 거 짧았던 거 불 속에 고통 속에 잠겼던 3년 얼마나 많고 많은 아까운 생들이 싸늘히 쉬고 누웠나 이 땅에 모든 이들이 효력이 역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 오늘의 이 행복을 지켜 도운 피를 뿌린 영웅들의 모습을 심장에 새겨보느라니 혁명시인 조기천 선생이 쓴 시의 한 구절도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 많은 역마루 그 많은 바위에서 이 나라의 이름 없는 영웅들은 저국의 행복을 부르짖으며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피 흘리면서도 죽으면서도 마지막 탄원으로 원수를 찾았다. 저국을 지켜 목숨 바친 영웅들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후대들의 심장 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육탄 영웅인 조순옥. 영웅의 모습을 다시금 새겨보느라니 언제인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았을 때 강사동무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조순옥 영웅은 안동 12보병사단의 평범한 간원이었습니다. 조국을 잃은 망국노의 소름을 안고 이웃 땅에서 태어난 그는 잔뼈도 굳기 전에
지주집 돼지머리꾼으로 정말 가진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고아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저국을 지키는 길만이 사랑도 인생도 미래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뼈에 절감하고 전선에 탄원에 나섰습니다. 1950년 9월에 안강 포항 사이 무명고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적땅크가 거지으로 올라오자 반땅크 수류탄을 던져 그 땅크를 까부셨습니다. 또다시 적땅크가 거지으로 올라오자 적탄에 맞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저순옥 동지는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돼서 땅크를 또다시 까부셨습니다. 저순옥 동지의 가명이 옥순이었는데 그때 전사들은 옥순누이 옥순누이 하면서 그를 끝없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전사한 후에도 그의 이름은 옥순이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3년 세월이 흐른 1973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동계선에서 쌓은 그 여전사의 이름이 옥순이가 아니라 저순옥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전쟁 속에 세운 그의 비운을 감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또 그의 비운을 영원히 빛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순옥 동지에게 국민의 최고 용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용칭호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용예휘호는 예쁜이라는 노래와 함께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조국 소전의 나날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영웅으로 자라난 것입니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 정녕 그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전승업적이었으며 그 품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전하의 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전승역에서 지난해 전승절을 맞으며 학급 동무들과 함께 만났던 원시양 노병 동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승역이 새로 꾸려진 후에 여기에 자주 와본다고 합니다. 전승역에 와보니 생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해라는 조국의 전쟁 시 같이 싸우던 전우들이 생각납니다. 막 눈물이 나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전승역에 와서 느낀 바는 전승의 역사가 계속 그리에 대결하는 것을 생각하니 노병으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너무도 평범한 생활이 흐르던 전승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여기 전승역에서 우리는 위대한 조국수호 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심장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전승의 역사가 다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전하의 용들이 지킨 이 땅을 한 목숨 바쳐 지켜야겠다는 것을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저는 이 수첩에 강화영 용이 남긴 글을 적었습니다. 용의 글발에 새겨져 있는 이 수첩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족보의 처소에 서게 되면 군사복무의 하루하루를 미운으로 빛내겠습니다. 나는 여기 전승역에 자주 찾아와 용들의 모습을 나의 섬의 작품에 담아보곤 합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면 포화 속의 예쁜이처럼 저국을 목숨 바쳐 지키는 어느 날의 예쁜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승역의 화폭들, 그것은 단순히 전승의 역사만을 전하는 화폭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녕 그것은 전승이라는 고귀한 부름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새 세대들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문의 강철의 용장을 높이 모시어 승리의 역사를 쓰고 또 쓸 것입니다.